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제가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혹시 구독자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. 유튜브니까. 지나가는 사람한테 대놓고 혹시 저 금닥터 아세요? 구독해 주실래요?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, 저도. 제가 뭐 그런 깡이 된 사람도 아니고. 그래서 따로 홍보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죠.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관종기가 저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동기 결혼식을 갔어요. 밥을 먹는데 저희 테이블에 저랑 엊그제 인터뷰에 참여했던 호랑이가 말한 홍이라는 동기랑 빅토리. 저랑 세 명에서 이제 밥을 먹고 옆자리에는 후배가 있었어요. 의대 후배가. 저는 친한 후배는 아는데 대부분의 후배는 잘 저를 모르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한단 말이에요. 옆에 있던 빅토리가 갑자기 좀 아는 사이였나 봐요. 야, 너 금닥터 아냐? 후배들 밥 먹다가. 에? 뭐요? 금 뭐요? 아니 보통 금 뭐요? 라고 하면은 다 들었는데 모른다는 거니까 모른다는 거잖아. 그래서 저는 옆에서 안 했으면 했어요. 아 여기서 멈추겠지. 금닥터. 몰라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후배들은 그게 뭔데요?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 야 얘가 금닥터야 라고 해봐. 그럼 저는 뭐가 돼요?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? 이러면 초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악물고 사지 말아 했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. 야 너네 관동의대 최고 아웃풋 금닥터를 몰라? 밥 먹다가 이제 밥을 그릇으로 얼굴 가리고 후배들은 표정이 이걸 안다고 해야 돼? 그게 뭔데? 뭐 병 이름인가? 이런 느낌인가? 뭐 교수님 이름인가? 되게 창피해가지고 도망치듯 나왔어요. 아 금닥터를 아직 많이 모르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. 이제 엊그제 올린 영상 있잖아요. 이제 호랑이 동기 인터뷰를 하면서 옆에 후배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. 나는 근데 당연히 나를 모를 줄 알고 호랑이 보자마자 친하니까 호랑이한테 보자마자 야! 너 그렇게 하면 의사가 될 수가 없어. 자 봐봐 호랑아 한번 해봐 따라해봐. 인성 문제 있어? 어이 호랑이 호랑이는 개인주의야. 네, 이러면서 놀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후배 표정이 뭔가 이상해. 어? 어? 이래요. 그래서 혹시? 어? 혹시? 물어봤죠. 저 후배 선생님? 혹시 그 금닥터 아세요? 아! 저 금닥터 구독하고 있는 팬이에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아 그러시구나. 진짜 구독하세요? 했더니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. 후배가 막 아 저 구독 보여드릴까요? 이러는 거예요. 아니에요. 하고 이제 원래 도와주려고 했던 후배 좀 도와주려고 했던 호랑이 동기 좀 도와주고 호랑이랑 같은 이제 팀이었던 그 후배도 좀 도와줬죠. 도와주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갈까 말까? 야 우리 오늘 뭐 먹을까? 두부? 맥도날드? 빅맥? 뭐 다른 거? 김치찌개? 아 이러고 이제 있는데 후배가 뒤에서 뭐 그러는 거예요. 이제 구독자분이죠. 제 구독자분이 뒤에서 뭐뭇뭇 거리는 거예요. 뭐뭇뭇 갈까? 제가 그래서 뭐지? 아 혹시 왜요? 뭐 더 도와드릴까요? 했는데 후배가 구독자님이 아 저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? 와 날 알아보는구나. 이게 아니고 아 막상 알아보니까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 후배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. 후배가 아 진짜인데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제가 아직 사진을 같이 찍거나 이런 깜냥을 가질 수 있는 배포가 없어서 못 찍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 하고 이제 농담 너무 기분 좋게 듣고 넘어갈게요. 이제 넘어갔어요. 아직은 제 관종력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. 제가 뭐 안경을 자꾸 쓰는 이유도 밖에서 누가 알아볼 레벨 아니지만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안경 벗고 찍으면 혹시 누가 잘 알아볼까봐 그걸 너무 지구멍 창피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안경 쓰고 찍고 있습니다. 알아보겠어요 라고 했는데 관동대 의대 한정으로는 후배님들이 저를 좀 아신다.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. 심지어 구독하라고 강요했던 제 친구들 또 아니고 제 친구들은 심지어 구독하지도 않아요. 정말 자발적으로 구독하신 순수 우리 앙금이랄까요? 앙금이님이 금덩이님이 그분한테 뭐 해드렸냐고요? 아 그건 좀 비지마.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.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. 여기 저희라고 하면은 의사가 아니고 구독자분들이시죠. 한계가 있어요.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.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료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손 씻는 거랑 마스크 끼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두 개 잘 지키시고 오늘 여기까지.